지난주에 이어서 이태리 가공인 슬링코스의 가수대우라고 할 텐데요. 지난주에 코스모스를 노래함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복습을 하고 세벤코르델레는 가사하고 한번 불러보고 마셨죠? 세벤코르델레 한번 시중적으로 좀 다뤄서 말씀을 할 건데요. 세벤코르델레 안토니오 까라다라는 작곡가인데 가사를 먼저 한번 보시죠. 가사는 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린 것처럼 제가 한 소절씩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눌러보시고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벤코르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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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이랑 우일 네 세벤코르델레 미 파이랑 우일 세벤코르델레 미 파이랑 우일 sempre fedele sempre fedele sempre fedele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ti voglio amar V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Voglio amar Voglio amar 네. Seven crudele mi fai languir Seven crudele mi fai languir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네. Seven crudele mi fai languir Seven crudele mi fai languir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Con la lunghezza del mio servir. Con la lunghezza del mio servir. La tua fierezza saprò stancar. La mia fierezza, la tua fierezza, saprò stancare. 예, 여기서는 get자하고 rezza, 예, get가 두 개 나오는 것들을 발음을 잘 푸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Con la lunghezza del mio servir, 한 번 더 해보시죠. Con la lunghezza del mio servir. La tua fierezza saprò stan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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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crudele mi fai languir. Seven crudele mi fai languir. Sempre fedele,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Sempre fedele,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Seven crudele, mi fai languir. Seven crudele, mi fai languir.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Seven crudele mi fai languir. Seven crudele mi fai languir.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예, 외국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분이 나머지는 다르게 나눈 것 같은데
걸요. 이것도 지금 읽으시면 으 발음이 조금 약하시거든요. 으, 이런, 으,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태리어는 R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어에서는 많이 불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르, 구이르 이런 끝 처리에 돼 있는 그런 거. 그리고 구이르 처리에 있는 알들은 반드시 불러주시고요. 세벤 크루델레 미 파이랑 우일 보시면 미 파이 파이도 F 발음도 조금 더 해주시고 한번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해주실게요. 반복되는 부분은 빼고 읽을게요. 세벤 크루델레 세벤 크루델레 미 파이랑 우일 미 파이랑 우일 sempre fedele sempre fedele sempre fedele sempre fedele ti voglio amar ti voglio amar vog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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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con la lunghezza 이 부분을 읽을게요. 계속 가사가 반복이거든요. con la lunghezza con la lunghezza del mio servir del mio servir 네, 오히려 del mio servir 아니고 vir 예? servir servir 네, la tua fierezza la tua fierezza la tua fierezza la tua fierezza saprò stancare saprò stancare la tua fierezza la tua fierezza saprò stancare saprò stancare 네, 외국어는 입술에 힘이 좀 들어가시고 입살의 발음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말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시면 자음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프로 샘플레 프로 이런 것도 있는데 사프로 샘플레 이렇게 빨리 풀어버리시면 그 자음이 명확하게 이렇게 어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뒤에는 또 반복이니까요. 여기가 제일 A하고 A 다시 부분이고 이 온라는 게사부터 사프로 산가르 이 네 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음악적으로 새로운 B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B 부분을 한번 다시 읽으시게요. 꿀라는 게사 꿀라는 게사 예, del mio servir del mio servir la tua fierezza la tua fierezza la tua fierezza la tua fierezza re 자 하시면 안 되고 re 사 re 자 예, 지난번에 여러분 캣 영어의 캣 할 때 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예, 레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짜짜로니 뭐 짜파게티 짜장면 할 때 그 짜 이게 아니고 으사 이게 되셔야 돼요. 약간 이 되시듯이 그래서 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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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장모음이요, 단모음이요? 단모음이죠.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말을 쓰면은 이게 아니고 단모음이니까 모음이 빨리 닫히기 때문에 약간의 받침이 힘이 들어가죠. 렛사 하는 것처럼 빨리 닫아줘. 렛사 예, 렛사 되는 게 아니고 땡겨주듯이 단모음이 그러면은 가지고 들어오듯이 렛사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라투아 피레사 시작. 라투아 피레사. 예, 레사. 레사. 예, 사프로스탄카. 사프로스탄카. 이런 발음들이 어려워요. 이태리어에서는 뭐 다른 거에서는 특별히 더 어려운 발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사인데 요 반이 있는데 사분의 삼박자 노래가 어려워요. 사분의 삼박자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긴 했지만, 그렇죠? 감각이 존재하지만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박이 바로 그 다음에 아디에 해당되는 감각의 종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휘법을 보면 3분의 3박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1 2 3 그래서 이 세 번째 박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해당하는 1 강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삼박자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강, 야, 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강, 야, 야, 강, 야, 야 이 리듬이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강, 야, 야, 중간, 야, 야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해주실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강, 야, 야, 강, 야, 야 이렇게 세 번째 각을 살려주셔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다운이 아니고 업으로. 업으로 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3박자 곡이 어려워요. 왜? 4분의 4는 하나, 둘, 셋,